보건협의회 협회 창립총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one more time 그 핸드폰을 무음으로 해주십시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게 된 한미동맹보건협회 부회장 권명주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도로서 저희 협회 창립총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박현성 목사님 나와주십시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일찍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계셔서 저희들을 이 미국 땅으로 보내주시고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동포들이 한 마음이 돼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오늘까지 살아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특별히 오늘은 한미동맹협회, 보건협회를 창립하면서 자유민주주의와 평화통일을 위해서 이 미국에 있으면서도 나라의 조국을 위해서 이렇게 힘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이 협회가 주의 영광을 드러내고 양국 간에 유익한 협회가 되게 해주시고 아멘. 대한민국과 미국이 서로 손잡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와 세계 역사를 주도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이 한미동맹보건협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셔서 창대하고 왕성하게 해주시고 이 협회를 통해서 양국 간에 크나큰 유익과 도움이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회장님과 또 세워지는 스태프들과 이 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분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이 협회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돕는 손길들도 많이 보내주셔서 이 협회가 물질적으로도 넉넉해서 아멘. 하고 싶은 계획들을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실력 있는 협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참여한 우리 모두에게도 새로운 결심이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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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감사드립니다. 목사님. 지금 이 시간에는 저희가 양국기에 대한 경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귀를 펴 주십시오. 한국 국기, 미국 국기에 대한 경례. 선열에 대한 묵념을 하겠습니다. 계속 기립해 주십시오.
모두 착석해 주십시오. 아, 네. 애국가 부르세요. 전부 다시 기립해 주십시오. 다짐 차례 좀 하라고 앞에서. 네. 저 미국 국가와 다짐 차례 좀 하라고. 애국가 재창이 있겠습니다. 소프라노 노혜숙 님과 피아노 안소연 님께서 수고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한미동맹보건협회의 총회장이신 신영구 총회장님이 나오셔서 개회선언과 인사말을 하시겠습니다. 네, 모두 앉아주세요. 지금부터 한미동맹 보건협회 창립총회를 개회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한미동맹 보건협회 임원 고문 자문위원 여러분, 어려운 시기에 총회를 빛내시기 위해 협력하고 동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미동맹보건협회는 윤석열 정부 출범과 발맞추어 750만 재배동포청 신설과 함께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그간 한미동맹을 무시하고 좌파 정권의
미군 철수, 정작권 회수, 인천 메가도장군 동상 철거, 반일 감정 고치 등 중국과 더 가까이 하는 정책을 펴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한민국은 5천년 역사를 자랑하는 민족으로서 세계 선진국 대열에 서 있습니다. 국방력과 경제력 세계 6위로 달성했습니다. 여러분의 피와 땀의 결과입니다. 꿈과 비전, 자신감, 정직, 실력, 도전 정신이 있어야 성공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앞으로 차세대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세계 만방에 높이 세울 것입니다. 아울러 올해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시 우리 한미동맹보훈협회가 적극 힘을 보태고 지원할 것입니다. 올 4월경 미국 상원위원님과 한미첨단기술동맹재단은 포럼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한미동맹보훈협회는 10월 백악관에서 한국의 음악회 행사의 준비를 마련했으며 오는 12월 1일 백악관에서 한의의 날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미동맹보훈협회의 창립을 축하하시고 함께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대한민국과 미국의 관계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을 부탁드리면서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우리 한미동맹보건협회의 총재대행으로서 헌신하고 계신 오진영 목사님을 모셔서 환영사를 듣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진영입니다. 예, 우리 한미동맹보건협회에 와주신 것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이곳은 좌파만 아니면 누구나 들어와서 봉사할 수 있는 단체입니다. 또 우리가 나이 드는 분이 지금은 설립을 했지만은 젊은 분들이 들어오셔서 이 보건협회를 이끌어 나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순서지에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이 시간에는 동영상 시청이 있겠습니다. 소등을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어요. 나는 이승만입니다. 미국 마싱턴에서 해내 해외에 산재한 우리 2300만 동포에게 말합니다. 어디서든지 내 말 듣나니는 자세히 들으시오. 그러면 아시겠니와 내가 말할 것은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기쁜 소식입니다. 자세히 들어서 다른 동포에게 일일이 전하시오. 또 다른 동포를 시켜서 모든 동포에게 다 알게 하시오. 나 이승만이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 2300만의 생명의 소식이요, 자유의 소식입니다. 내가 워싱턴에서 몇몇 동포와 미국 친구 친우들의 도움을 받아 미국 정부와 협업하는 중임에 우리 임시정부의 승인을 얻을 날이 가까워옵니다. 승인을 얻는 대로 군비 군물을 군물의 후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희망을 가지고 이 소식을 전하니 이것이 즉 자유의 소식입니다. 미국 대통령 루스벨트 뒤에 선언과 같이 우리의 목적은 외적을 파한 후에야 나을 것입니다. 우리는 택배나 용기를 내야 우리 민족성을 세계에 한번 표시하기로 결심합시다. 우리 자유를 우리 손으로 회복합시다. 나의 사랑하는 동포여, 이 말을 잊지 말고 전파하며 준행하시오. 이후에 또다시 말할 기회가 있으려니와 우리의 자유를 회복할 것이 이때 우리 손에 달렸으니 분투하라, 싸워라. 우리가 이를 흘려야 다섯 만대 자유 기초를 회복할 것이다. 나와라, 나를 사랑하는 2,300만 동포여. 네, 지금 이 시간에는 축사의 순서를 갖겠습니다. 먼저 백악관 전 차관보시며 한미동맹보건협회의 고문이신 진규륜 박사님을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나와주십시오. 여러분은 어떨지 모르지만 저는 이승만 대통령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납니다. 왜냐? 한미동맹을 시작하신 분이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십니다. 아이젠하워만 나가지고. 근데 불행히도 지난 몇 년 동안 빨갱이 대통령들이 있었기 때문에 한미동맹 행사가 없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시작하신 여기 회장님, 이사장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매년 우리가 이런 행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한미동맹을 지지 않으면 누가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우리 후손들에게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우리가 가르쳐줘야 됩니다. 한미동맹은 한반도 안보와 든든한 버팀물을 뿌린 아니라 자유민주주의의 체제이기도 합니다. 국가와 세계 평화를 주호하는 국제사회도 노력을 결실을 맺고 있는 좋은 사례입니다. 한미동맹은 군사협력을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군사협력. 지금 바로 미군이 한국에 왔을 때 1955년대 제가 55년대 최연소 통역관으로 미군 부대에서 일을 왔습니다. 그게 바로 미 25사단 27연대 3대대 본부 거기에 최연소 16사단으로서 그때 통역관을 했습니다. 그리하여 지금 5년 후에 미국 왔습니다. 한미동맹이 없었을 때는 제가 미국에 어떻게 옵니까? 그리고 여러분, 한미동맹이 없었을 때는 여러분 여기 앉아있을 수 있겠습니까? 없죠?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한 조직으로 한미연합사령부가 새 안구에 생겼고 이와 함께 한미합동군사훈련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대한민국은
미국과 함께 세계의 평화를 수호하는 협력국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분쟁 지역의 평화의 지구를 파견하며 지역 안보를 협력 중요한 역할을 수호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미동맹은 단순한 군사동맹을 넘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를 공유하고 정치,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하는 글로벌 차원에서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1950년대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당시 대한민국 정부 예산의 절반인 17억 달러를 받았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잊어버리면 안 돼요. 70년 후 대한민국은 도움을 받는 나라로부터 도움을 주는 나라로 탄생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오늘 이 행사를 위해서 준비하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이런 행사를 계속하고 그리고 회장님, 이사장님, 내년에는 한미동맹, 우리끼리만 앉아서 이런 말 할 게 아니라 미국 사람도 우리가 초대해야 됩니다. 미국 상원의원, 하원의원, 여기 시장, 저 주지사 초청해가지고 내년에 더 크게 한미동맹의 행사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랬을 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으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행사를 위해서 워싱턴 DC에서 그 공연하는 것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는 올 10월 1일 그때쯤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때 한일 청년회와 또 상공회의소 그리고 US Chamber of Commerce 그리고 US Korean American Association 그리고 US Korean War Association 이런 분들을 초대해가지고 같이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그 행사를 위해서 동맹을 위해서 6개 도시에서 찬양대가 단서들을 할 겁니다. 이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God bless Korea and God bless America. 네, 감사드립니다. 지금은 한국에서 오신 우리 회장님이 계십니다. 한미동맹협의 한국본부 대표회장으로 헌신하고 계신 유상용 회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 소개받은 유상용입니다. 오늘 한미동맹 복원협회 창립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그 단체 명칭에서 보듯이 과거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좌파 대통령들 15년을 거치면서 완전히 파탄난 우리 한미동맹을 복원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절실한 마음에 우리 오진형 총재 대행님과 신영구 회장님께서 이렇게 오늘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셨는데 잘 아시듯이 금년은 조금 전에 보셨듯이 한미 상호방위조약 체결 7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70주년을 맞이해서 이 같은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신 우리 목사님과 우리 저 총재 대행님과 신영구 회장님 그리고 임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한국에 있으면서 아마 여러분들도 아시겠습니다만 임청근 총재님을 오랫동안 가까이에서 모시면서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 심부름하고 열심히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임청근 총재님 잡고 이후에 한미동맹협의회가 좀 미국에서 좀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좀 사실 어느 손을 잡고 활동을 할 것인가 고민하던 차에 우리 오진형 총재 대행님께서 그리고 신영구 회장님께서
이런 뜻깊은 그 창립 행사를 하신다기에 정말 기쁘고 반가웠습니다. 저는 이제 우리 한미동맹 복원협회를 파트너로 삼고 한국에서 여러분 모두 갈구하시는 한미동맹 복원을 위해서 또 강화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내년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민주당이나 공화당에서 대통령이 당선이 되시겠죠. 그러나 민주당 대통령이 되느냐, 공화당에서 대통령을 배출하느냐, 또 공화당에서도 속칭 라인으로 통칭되는 무리만 공화당인 그러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느냐, 또 트럼프 대통령 같은 분이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일으키는 영향은 지대하다고 봅니다.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과 역할을 기대하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께서 건강하셔야 애국 활동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한미동맹 복원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유 회장님 먼 데서 오시고 이렇게 축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음 순서는 민주평통 로스앤젤레스 회장으로 봉직하고 계신 이승우 회장님을 모셔서 축사를 듣기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민주평통 LA협의회장 이승우입니다. 한미동맹 복원협회 창립총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행사를 준비하신 신영구 총회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한미동맹이 우리 대한민국에 주는 의미는 무척 크다고 하겠습니다.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남한을 지켜내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럴 것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한미동맹의 전쟁 억지력은 오늘날 대한민국 민주제도의 정착과 경제발전의 초석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또 한반도에서 신라가 삼국통일을 한 이후 1300여 년 동안 중국에 대한 사대주의로 점철된 역사의 끝을 맺고 자주적 외교의 시발점이 되는 순간이었습니다. 한반도의 현재의 번영은 크게 보면 미국의 자본주의 경제 시스템 안에서 성공적으로 신속히 적응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미국이 중국과 러시아 그리고 동구권의 사회주의 국가로 경제 영역을 확대할 때마다 우리도 시장의 확대로 추가적인 번영을 누렸습니다. 우리의 경제적 부가 증가할 때마다 우리의 자주 외교도 성장해 왔던 것입니다. 한미동맹 복원이라는 회원 여러분의 큰 뜻의 동의입니다. 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원합니다. 이를 나타나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경제적 번영, 그리고 자주 외교가 더욱 발전하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운명이 한미동맹 복원협회 회원 여러분께 있다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활동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평통도 힘껏 응원하겠습니다. 끝으로 한미동맹 복원협회 창립총회 개최를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축사에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유 회장님. 다음 순서는요. 좀 셀을 임용근 전 상원위원, 오선위원님이시죠. 오늘 축사를 보내오셨는데 저희가 스티브리 특보님에서 특보님께서 대동을 해주시겠습니다. 모시겠습니다. 한 말 안 듣자 뒤에 사람 생각이 올라가라고 하니까 올라가랍니다. 뒤에 올라가라니까 말 안 들어 올라가라니까 뒤에 안 보이는 사람이 안 보여. 네, 임영근 전 오레건주 오선의원 대독하겠습니다. 축사 임영근 전 오레건주 오선의원 존경하는 신영구 총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이하여 3월 18일 용수산에서 한미동맹 복원협회 창립총회를 개최함에 깊이 감사하며 축하드립니다. 한미동맹은 재론할 필요 없이 대한민국의 평화, 경제발전,
한국 근대의 근본이 되었고 호시탐탐 적과 통일을 이루고자 하는 북한의 야욕에서 막아주는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대한민국은 번영할 수 있었고 세계 경제 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미국과 국민에게 그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가을 백악관에서 뱅킷을 연다고 하니 더욱 자축하고 축하할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이번 창립총회를 통해 한미동맹의 중요성과 동맹을 더욱 굳건히 하고 차세대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통해 국내외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국가를 바로 인식하고 처석에 세우는 첩경이라고 확신합니다. 특히 한미동맹을 성사한 이승만 대통령께 감사드리며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희생하신 대한민국 국군 장병들과 미국 군인과 16개국 참전 용사들에게 머리 숙여 경의와 존경을 표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계속 발전과 번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3년 3월 18일 포틀랜드 오레곤에서 네, 감사드립니다. 흥분하셨네요, 좀. 네, 다음 순서로는요. 우리 전 국방부 장관이시며 LA도 몇 번 오신 분이죠. 권영해 장관님께서 오늘 참석을 못하셔서 대독으로 아브람 임 목사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권영해 전 국방부 장관 국가안전기획부장 멀리 미국에 계신 애국동포 여러분께 안부 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국방부 장관과 국가안전기획부장을 역임했던 권영해 장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진영 목사님으로부터 한미동맹보건협회 창립 소식을 듣고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올해는 미주 한인 이민 120주년과 동시에 6.25 한국전쟁 정정협회 정정협정 조인 70주년이 되는 해이기 때문에 그간 악화되어 가던 동맹관계를 강화한다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라 하겠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마침 바이든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께 3월 말 개최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서 5개 섹션 중 하나를 맡아달라고 할 정도로 격상된 대한민국 위상을 확고하게 뒷받침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다시 한번 동포 여러분의 조국 대한민국 사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3년 3월 18일 권영해 드림 아브라함님 대독. 감사합니다. 임 목사님. 네, 이로써 1부 순서는 끝났는데요. 저희가 2부 순서를 연이어 개최하기를 하겠습니다. 이거 치우지 않아도 될까요? 그 순서에 보시는 바와 같이 첼로, 피아노 이중주로 하겠습니다. 피아노에는 신영은님, 또 첼로에는 에릭 첸.
Thank you.
정말 오랜만에 이 판소리를 우리 이렇게 고명하신 선배님께 들려드리게 해서 너무너무 무한한 영광입니다. 예, 근데 우리 판소리는 우리 모두 다 같이 예, 고수님을 모셔야 되는데 좀 고가를 드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봉사 차원에서 못 모시고 오니까 여러분이 아이고 못해도 아이고 잘한다 어이시고 허서 취임새를 주시면 정말 내가 잘하는 줄 알고 그냥 또 혼단 말이오. 그러니까 예, 같이 그냥 뭐 점잖게 듣는 거 아닙니다. 우리 소리는 그냥 얼씨구 잘한다 그렇지 하고 취임새를 많이 넣어주세요. 예, 예, 저는 저는 저
저는 뭐니까 대한민국 전라남도 보성군 벌교읍 꼬막고장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꼬막을 먹고 자라서 사실 거기가 실제로는 판소리 고장이거든요. 근데 보성에다가 해방되고 나서 국회의원을 뽑고 그냥 거기다 뺏겨버린 바람에 아 경찰서도 보성으로 가쁘고 거기는 지서가 되고 벌교 경찰서가 또 벌교에 있던 모든 게 다 그리 가버렸어요. 그래서 보성 소리지 실제로는 벌교 소리예요. 벌교 소리. 예. 이렇게 한번 해볼게 좀 들어보시오. 그래도 우리 내가 하려면 8시간도 할 수 있는데 우리 무용수가 옷갈아 입는다고 짧게 그래요 그냥. 그래서 대충만 이렇게 골라서 할게. 놀고 화초장을 부탁을 받아서 저 그걸 한번 힘들면 해볼랍니다. 아 그때야 흥보는 지형 노노노 없다니까요. 우리 청중이 잘한다 하시고 해야 된다니까요. 잘한다. 예. 예. 그 흥부는 지형 놀부한테 엄동설 안에 권석들을 들고 쫓겨났단 말이오. 그건 뭐 우리 다 아시니까. 그래서 가고 하다 보니까 성현도 복도천이한테 당독이 됐어요. 그래서 보니까 골짜기에 빈집 한 칸 있어서 거기 들어가서 근근히 지내는데 아 어느 날 제비 한 상이 날아와서 집을 지어가지고 그 박씨 물다 줘서 된 부자 된 대목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보고 있는데 어느 한날 아 이 놀부란 놈이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아 흥부가 부자 되었다는 소리를 자꾸 들리더라는데 참말로 흥부가 부자가 되었을까? 참말로 흥부가 부자 되었을까? 하고 밥만 먹고 담면 꼼꼼히 했는데 이 놀부 마누라가 아이고 여보시오 아이고 흥부 부자 되었다는데 좀 쫓아가서 쌀쌈이나 뺏어 오든지 도원령이나 얻어오든지 만나줄게 부자 되었을까 하고 있으면 될 것이오 얼른 좀 가보시오 하도 성화하는 바람에 이제 놀부가 이제 흥부 집을 가봤단 말이오 가고 보니까 아 웬 대골 같은 집이 있어요 그래서 참말 이거 흥부 집인가 어디 한번 불러나 보자 흥부야 아니 이런 씹어 돌리면 왜 안 나와 흥부야 저런 연병 흥부야 아 그때 흥부가 지 형 외갈수를 듣더니만 뛰어나와서 아이고 형님 행차하셨습니까 제가 매시로 가야 하는데 아 이렇게 손수 왕님 하셨으니 황송할 데 없습니다 형님 아이고 형님 얼씨구 그래요 얼씨는 저 뭐니까 탈춤할 때 얼씨구 이것은 얼씨구 그렇게 그래 그래서 야 이놈아 황성이고 누렁성이고 네가 엄동선한테 놓쳤다고 지금 억하심성 있을 것인데 네가 날 찾아올렵냐 이놈아 네 지금 우냐 우는 눈에다가 뜨거운 오줌을 확 싸고 이 집이 네 집이냐 제 집이 옷이다 그래 네 집 가자면 제 가자 들어가자 아 놀부가 들어가서 앉지 않더니만 아 사랑치 않더니만은 야 이놈아 사실 네한테 내가 할 말이 있어 왔어 이놈아 아이고 형님 무슨 말씀이시옵니까 내가 근래 듣자 하니 니놈이 밤낮으로 자식들을 앞세우고 도적질을 잘한다니 네 말이 분명하제 아이고 형님 선영에서 시키지 않고 배우지 않은 도적질을 어찌한단 말씀이오. 야 이놈아 듣기 싫다. 그러면 이 가산과 이 재물이 일조이석에다 어디서 났단 말이냐. 니놈을 잡으려고 오영문 출사들이 벌떼같이 나섰다니 그 아니 딱한 일이냐. 사지 짓자 허였으니 니놈은 잔말 말고 천기누설 할 것 없이 세관과 전담문서이며 돈께 곡간 색대까지 내게 다 맡겨두고 처자를 거느리고 멀리 도망을 가서 10년만 한정오고 잠자코 피신타가 이 옷이 무사타고 내가 기별을 하게 되면 그때 돌아오도록 허여라 10년 아니라 100년 있다 온다 해서 이놈아 내가 네 세관에 손톱만큼 손을 대면 네 아들놈이 이놈아 아이고 형님 그럴 리가 있사옵니까 제 말씀 좀 들어보십시오. 아 어느 한 성님 살 때 나와서 근근히 지내는데 어느 한날 제비 한 쌍이 날아오더니 처마메터다 집을 짓고 알라서 새끼를 갔어요. 그래서 그 중에 날개공포에 힘쓰다가 한 마리가 툭 떨어져 다리가 착신 문지르였겠지요. 하도 불쌍해서 맹태끼로 껍데기로 잘 싸서 당사실로 장 가만 날려보냈더니 아 이 제비 새끼가 지난 봄에 박씨를 물고 와서 박을 심었더니 그대로 박세대가 열렸겠죠. 그래?
제비자리를 부르려준 게 그렇게 박씨를 묶고 와서 이렇게 부자가 되었어? 어미, 그 부자들이 천하십구나. 나는 나가서 열천여 마리 잡아서 작신작신 분집은 니보다 훨씬 그 부자인 자가 될 것이 아니냐. 그것은 그렇고 그것도 절묘하고 그 네 뒤에 있는 그 뻘그는 그것이 무엇이냐. 아, 이것이 바로 박동석에서는 화초장의 옷이다. 그래 8월 추석은 돌아오고 새끼들 많고 먹을 것은 없고, 야 이놈들아, 저 박세댕 연륜 중에서 제일 큰 놈 하나 가지고 오니라. 그래서 박아난 데를 딱딱 와서 박석은 삶아서 된장에 무쳐먹고, 바가지랑은 부자집에 팔아다가 떡에다 술에다가 고기에다가 포만 되게 한번 먹어보라고. 아, 박을 쫙 탔더니, 아, 이게 웬 일입니까? 뭔 일이 웬 일이여? 아, 박동석에서 쌀과 돈이 나와요. 석수, 목수, 와수, 토수 하나 와서 이리 대로같이 집을 지어서 이렇게 부자가 되겠지. 도적질한 당치 않습니다. 놀부가 듣고 기가 막혀서 웜이 그래요? 그래 그건 그렇고 밑에 그래 그 뿔그는 게 무엇이냐? 아, 이것이 바로 박동석에서 나는 화초장의 옷이다. 화초장? 그 안에 뭐 들었냐? 아, 은금보가 가득 들었지요. 은금보가 가득 들었어? 야, 흥부야, 네 혹시 삼강오류를 알아? 삼강오류는 했을 진득에? 가만 있자. 내 것은 그냥 내 것이고 네 것도 내 것이고, 또 형이 내가 죽을 일 있으면 동생 네가 대신 죽고, 또 가만 있자, 네가 죽을 일 있으면 그냥 네가 죽어. 그래서 어째서 그러냐 하면 나는 장손이라 선영을 받들는다 그 말이여. 저거 무조건 오고 놔둬라. 아이고 형님, 그러지 않는데 형님들이라고 따로 묵지 않았습니다. 그래? 쇳불은 당김에 빼더라고. 밀빵거리 내놔라 이놈아. 내가 빨리 어? 나 짊어지고 갈란다. 아이고 형님, 저기 얼마나 무거운데 안채 들어가서 좋은 안주에 약조가 다시면 내일 아침에 마늘 시켜 짊어져 보내지요. 야 이놈아, 요새 세상에 누구를 믿어? 아무도 못 믿어. 아, 통장에 든 돈도 보시피식이다 뭐이다고 죽는 놈들이 다 빼간디. 이놈아 당장 내놔 이놈아. 내가 짊어지고 가게. 가만히 있어도 줄 것인디. 아이, 억지로 뺐다 싶어서 짊어지고 그 이름을 잊어버릴까봐 외우고 가는데 좀 빨리라고. 나단 났네 지금 저기서. 아이고 참마, 가참 기다려 좀. 뭐 내 소리 아무나 듣는 줄 알아? 나 혼자 불러가도 천불이여. 아이고 씨. 그래서 이제 그 잊어볼까봐 한번 외우고 갔는데, 야 이놈아 이건 뭐라고 그랬지야? 화초장이요. 뭐? 화초장? 화초장. 예, 화자 초자 장자요. 그래 화초장 알았다.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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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를 얻었다. 얻었네.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오늘 걸음은 잘 걸었다. 대장부 한 걸음에 화초장 하나를 얻었다. 화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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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초장화 하나를 얻었다. 초장화 하나를 얻어. 무슨 초장화? 초장장 장장화 화화장 화화장 초초장 된된장. 왔다, 이것이 무엇인고? 구들장 당장 된장 떼장 천장 고초장. 옳다, 고초장이다. 들은 듯 하거든 고초장이. 고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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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초장. 무엇이 고초장? 이거 비슷한 것인데 아닌디? 이것이 무엇인지 모르겠네. 에이가 답답해 못 살겠다. 우리 집으로 건너가서 우리 마누라한테 물어보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동안 공연하신데 창부 타령 북춤 판소리였습니다. 지금은 교방 입춤으로 유능경님, 아영님 나와주세요. 아니, 골로 올라가셔면 안 돼. 올라가셔. 뒤가 안 보여. 넘어질 것 같아. 넘어질 거 아까도 넘어질 거. 넘어지면 안 되죠. 그럼 해. 알았어요.
아이로스 양님께서 나오셔서 홀로 아리라 기대해 주십시오. 두만강에서 배 타고 떠나라.
환호해 주세요. 네, 오늘 공연으로 수고하신 여러분들 나왔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수고들하셨어. 고맙습니다. 예, 수고들하셨어.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기 오신 분들 여러분들 다 귀빈이시고 VIP이시기 때문에 특별히 소개를 안 올렸습니다. 다 여러분들 VIP시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윤석열 대통령님의 작은 아버님이신 윤익중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잠깐 모시고 인사도 올리고. 인사 나이가 있어 안 되지. 서서 오네 오셔. 아 오네 오네. 미군 육군 대령 출신이신데 어떻게 나오시고 계십니까 지금? 네네 나와주세요. 감사합니다. 옆에서 좀 붙들어줘. 네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 올라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국민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요 미교 참전 시작부터 인천 저 메카드당을 상륙할 때 제 인천고등학교 다녔거든요. 그때부터 해갖고 3년을 강원도 전역에 다녔습니다. 화천 그래서 휴전 미사단에 전군했어요. 미사단에. 그래갖고 휴전을 하고 3일 후에 저 거제도 포로수용소 감시하고 있다가 다시 복교해가지고 제가 중앙대 영문과를 나왔습니다. 영문과 졸업반 때 다시 학도병으로 군대 가서 원주 저 박근혜 아버지 별 두 개 때 저는 상병이었습니다. 상병. 그래갖고 제가 대한민국에서 만 3년을 미사단에 종군했고 그 다음에 월남전 66년에서 75년 마지막 탈출한 사람입니다. 제가 월남에 최명신 사령관 웨스트몰랜 장군 때 그 다음에 이란 해군에 제가 안전관이로 근무했습니다. 그저 발라비 왕 때 그래갖고 또 호주에 가서 아세 영화제하고 그 다음에 장군들 모시고 예비역 장군들 다 모시고 그 다음에 미국에 오니까 80년도 와서 저는 현재 미국에 와서 법정 통역 여기 동시통역대학원 1회를 나왔고 법정 통역을 해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을 전부 도와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민권을 제가 제일 많이 LA에서 제일 많이 시민권 이민국 가면 전부 저를 알아요. 제 후배들이 그리고 어떻게 됐든 오늘도 두 군데를 다녀왔는데 인사드리기 바쁘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을 보면 저는 지나가는 홈레스도 저는 인사하고 인사받고 저는 그 우정을 좋아해요. 친구를 좋아하고 그 특히 대한민국 국민 전 세계 대한민국을 널리 알리고 선전하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현재 여러분들 아무쪼록 건강하시고 안전에 각별히 준비해서 저의 전공은 안전관입니다. 안전관. 알겠습니다. Safety at prevention, protection. 대한민국도 남북 통일할 때까지 저는 안전, 그리고 저의 목표는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제가 55년에 대학교 시험을 본 이유는 유엔 사무총장 자리가 났습니다. 사무총장 자리. 하마시드 사무총장 자리가 났기 때문에 거기를 꿈꾸고 제가 중앙대 영문과를 나왔습니다. 지금까지 그래갖고 지금까지 세계 돌아다니면 영어만 해갖고 아직 저는 꿈을 잊지 않고 현재까지 살고 있습니다. LA에서 있는 동안에 LA 국민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저는 남북 통일될 때까지 오로지 국가를 위해서 평생 저는 바치겠습니다. 훈장도 많이 내야죠. 감사합니다. 박수로 네, 감사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폐회를 아이고, 해야 됩니다. 아이 나 이거 누구라고? 이거 우리 대행님이시고. 아이 누구라고? 들어가세요. 네, 또 오셨으니까 내가 정리. 저희가 너무 시장하시죠? 네네 잠깐 다 끝났습니다. 5분 안에 끝나겠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광고를 좀 제가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모이신 식사비는 없지만은 협회 발전을 위해서 도네이션을 하실 분은 저희가 아주 환영합니다. 그리고 나눠드린 입회원서를 적어서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나가실 때 받은 명찰표는 반환하시고 꼭 선물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폐회 선언을 우리 고모님이신 주영 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귀중한 시간에 모국의 애국심에 충성으로 이 자리에 참석하신 내외 기부님 여러분, 또 우리 동지들, 오늘 이렇게 창립총회를 빛내주심에 감사드리면서 이로써 오늘 폐회를 선언합니다. 박수로 우리 같이. 네, 감사드립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너무 시장하시지만 잠깐 단체 사진을 찍겠습니다. 자, 한번 해주십시오. 한미동맹 하시면 뭐 화이팅 하면서 찍겠습니다. 한미동맹 누가 한번 해주십시오. 한미동맹 화이팅! 한미동맹 화이팅! 한미동맹 화이팅! 잠깐만요. 다 됐죠? 잠깐만요.